공부는 안 하고 뭐 저걸 갖다 좋은 걸 탐한다. 참,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그런 법칙은 없어. 이제 지금은 정법 시대야. 네? 정법 시대는 나를 열심히 갖추고 있으면 노력을 하는 대가는 분명히 온다. 요행 바라지 마라. 정법 시대는 요행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응? 돌멩이한테 빌고 있으면 뭐가 올까봐 그 무식한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응? 하느님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막 도와주이소 도와주이소 주디만 씹은다고 니를 도와주는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는 과거 이야기고. 지금은 밀도 있는 질량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는 홍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야. 자꾸 뭐 이렇게 부처님한테 매달리면 주는 줄 아는데 그거는 과거에 모질일 때 우리가 아주 우리가 무식할 때 힘들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뭘 안 만들어 놨을 때 그럴 때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가 매달리는 것도 용서가 되고 그래도 도와줬지. 지금은 이 사회 안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을 잘 대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기운들이 나를 다 도울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돌비한테 가서 가고 부처라고 그 가서 가냐. 그러고 저 뭐 하느님한테 자꾸 매달리냐. 네 앞에 있다 이놈아. 네 앞에 있는 걸 잘 쓰게끔 지금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왜 하느님한테 자꾸 달라 그러냐. 때가 지났어요. 어? 죽은 애수가 와가지고 뭘 해준다. 우리 질량이 작을 때는 영혼들도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질량이 크면 영혼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다 안 듣는 거예요. 이래면 총체적인 병이 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아픈 거예요. 살이 안 쪘으면 정신이 돌아도 돌고 다 아파 다. 전부 병원만 생기는 거라 병원만. 병원이 생기다 생기다 못해가지고 힐링센터를 만들자네. 힐링센터 그것도 병원인데 전부 그 모양이야 지금. 다 환자예요 100%. 왜? 진리를 이 먹지를 못해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못 먹은 바람에 좀 우리 질량이 모질해가 밀도가 이 질량의 밀도가 너무 작아서 우리의 눈은 높고 우리의 눈은 높아요. 왜? 전부 다 성장했기 때문에 눈은 높은데 지식을 그 밀도 있게 못 갖춰가지고 눈이 높으면서 이걸 지금 뭐네? 미쳐 그러면 지금 노동하고 살고 싶은 사람 우리 국민은 좀 더 지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적으로 살 방법을 몰라. 그래 지적으로 못 사는 게라.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가 되고 싶은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지적으로 살고 싶은 때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내가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뭐가 나오느냐? 컴퓨터가 나오고 로봇가 나옵니다. 로봇가. 이 로봇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 질량 작은 일을 하는 거는 로봇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질량이 약한 일은 로봇가 하고 인간은 질량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이게 순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로봇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장에 손발로 일만 하면서 집에 가서 또 먹고 살고 일만 하고 먹고 살고 이런 거는 지금 끝낼 때가 됐기 때문에 요런 일은 전부 다 로봇가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로봇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럼 일하는 건 뭐하냐? 지적인 일을 해야죠. 지적인 일. 지적인 일은 뭐냐? 연구. 연구. 이 사회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게 지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모두가 연구원이 돼줘야 돼. 모든 분야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을 해서 세상에 내주고 아리키는 멘토들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멘토 시대. 그래,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 멘토가 대접받겠어요? 부대접받겠어요? 멘토라야 대접을 받지. 지금, 이게 로봇도 할 수 있는, 저는 일을 하면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린 대접받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 놈은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 돼. 대접받을 수 있는 일. 그럼 멘토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연구하는 노력을 해야 요것이 사회 필요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통째로 인류 미래 연구소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은 인류 미래 연구소라.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해서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는 아주 가리킬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을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거로 갖고 인류를 가리키는 교육. 요거는 생산이 됐다 그러면 컴퓨터에다 이어주면 돼요. 인터넷에다 이어주면 인류가 전부 다 거기에서 다 배운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엄청난 경제가 일어납니다. 교육 콘텐츠만큼 인류 지금부터 인류가 찾고 있는 이 교육 콘텐츠를 꺼내갖고 여기에다 올리면 인류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살지 방법을 몰라갖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헤매고 있습니다.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업을 지금부터 어떻게 아주 빛나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뭔가 지금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인터넷에다 여으면 국제사회가 이걸 흡수한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돈 널져요.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지적재산권 시대가 왔다. 근데 지금 인류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일반 상인식이 일반적인 이때까지 그는 토큰을 가지고 있어도 신패러다임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자는 인류에 아무도 없다. 요걸 지금 꺼내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각 분야에. 그 어떻게 하는데? 이제부터 하는 걸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 국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뿐이지.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답부터 이야기하고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저마다 소질을 갖췄는다고 내 혼자 이렇게 전부 다 뭔가를 갖췄잖아요. 그래갖고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다 잘한 상태예요. 근데 내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꺼내면 이 사회에 안 믿겨요. 왜냐?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니나 내나 이 에너지 질량이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값이 틀리지냐? 질량의 값이 틀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즉 우리 한 다섯 명이 이렇게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다섯 명이 그룹으로 모여 이래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하나 놓고 너도 이 분야에 다 컸고 너도 이 분야에 다 컸으니까 우리 주제를 한 개를 딱 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있잖아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주제를 놓고 이걸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이제부터 의논하고 회의하고 방법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주제를 바르게 놓으면 이걸 갖고 연구를 하면 내 하나가 생각하는 게 아닌 다른 패러다임이 나와요. 융합을 하면 다섯 에너지가 모여가 융합을 하게 되면 다른 버전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양보하면서 서로 거를 꺼내갖고 여기다 융합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융합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콘텐츠는 새로운 게 나와요. 사회는 여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 국민들은 작은 데는 작은 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고 중간에는 중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고 위에는 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인자는 융합시대입니다. 융합하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버전은 안 나온다. 뜻을 모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응? 서로가 상생하는 뜻을 모아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거를 갖춘 거를 아낌없이 내놓고 같이 이렇게 만져서 여기서 새로운 걸 빚어내야 된다. 아, 요래 되면 1대1이 아닙니다. 5대1이 되면요. 이 질량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테레비 같은 데 보면은 그 많은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요새는 막 이렇게 그 뭐 테레비가 여러 채널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앞다퉈가지고 불러갖고 자꾸 이야기를 시키잖아요. 이야기를 시키는데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대단한 교수들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가슴 깊이 들어옵니까? 안 미치는 거죠. 왜 안 미치냐? 1대1의 법칙이기 때문에 니나 내나 지금 질량이 비슷하니까 내한테 확 파고들 수 있는 질량이 안 돼요. 네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왜? 텔레비에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10명이 보고 있어도 접하는 건 1대1이에요. 전부 다 1대1입니다. 1대1의 질량 갖고는 그 질량이 나를 못 이겨요. 뭐 이게 내 가슴 안에 들어와 갖고 뭔가 뭉클하게 못 해준다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 요 교수님 한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 요 화제를 가지고 같이 전부 이렇게 그 연구를 해요. 해갖고 연구한 결론을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요 텔레비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면. 요 질량이 있는 겁니다. 어? 이 질량이 밀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지금 텔레비 앞에서 탁 이야기를 하면 그냥 확 와닿죠. 이게. 왜? 5대1이거든요. 지금 융합시대. 융합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상대한테 질량 있게 다가가지 못해서 뚝 떨어진다. 안 믿힌다 이 말이지. 네 논리, 네 생각 갖고 내한테 해갖고는 내가 고맙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 깨면 안 돼. 근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근본을 모르면 세상 못 풀어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같이 융합을 하게끔 이 뭔가 이게 어떤 하나 주제를 줘가지고 잘 융합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게끔 잘 만들어주냐? 아, 요거 잘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있어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이 요걸 정리를 잘 해가지고 책을 써서 내놓으면 이거는 베스트가 돼요. 이제는 소설가가 지 혼자 막
책 뒤지고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설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되는 시대가 지났다니까. 지났어. 몇 명이 같이 모여갖고 연구를 하고 이걸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내놓으면 베스트 돼요. 융합시대. 소설가도 네 혼자 생각을 해갖고 쓴 거는 안 믿힌다 세상에. 요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요거는 융합 시대를 알고 우리 모지라는 걸 융합을 해서 그 질량을 채워라. 지금은 그럴 때다. 이해가 돼요? 예.